안녕하세요, 리얼입니다. 오늘은 이런 지퍼를 이용해서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저번 시간에 청바지 재활용해서 필통을 만들었잖아요. 그때 청바지 재활용하면서 지퍼를 뜯어놨는데 그 지퍼 역시 재활용해서 한번 팔찌를 만들어 볼게요. 이 긴 지퍼는 점퍼 지퍼인데 지퍼가 고장이 나서 잘 채워지지가 않거든요. 지퍼를 채워도 이렇게 중간이 자꾸 벌어지고, 이런 고장난 지퍼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지퍼를 채우지 않은 팔찌, 그리고 지퍼를 채운 팔찌, 두 가지 종류의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지퍼 팔찌 함께 만들어 볼까요? 준비해 주신 지퍼에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서 지퍼를 정리해 주세요. 양쪽 불필요한 원단 부분 잘라 주셨으면 라이터로 올 풀리지 않게 살짝 그을러 줄게요. 부분을 레이스 캡으로 끼워줄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. 그 다음 레이스 캡을 이렇게 끼워서 꼭 다물어 줄게요. 레이스 캡의 끝부분에 오링 두 개 연결해서 랍스터 고리도 연결해 주세요. 그 다음 이 지퍼의 머리 부분 여기 끝부분 잘라 주신 후에 라이터로 마무리해 줄게요. 긴 지퍼는 지퍼의 머리 부분을 빼서 두 개로 분리해 주세요. 지퍼를 두 개로 나눠 주셨으면 가위로 원단 부분 쭉 잘라 주세요. 역시 끝부분 라이터로 그을려서 올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. 양쪽 다 지퍼 정리해 주셨으면 이런 끝부분은 자르시고요. 반 나눠주세요. 끝부분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셨으면 팔목 사이즈에 맞춰서 끝부분 잘라주신 후에 잘 모아서 잡고
역시 레이스캡 끼워서 마무리를 해주세요. 양 끝부분 레이스캡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이런 토글바를 양쪽에 달아서 팔찌를 마무리해 줄게요. 지퍼를 반반 이렇게 잡아주신 후에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이 위로 올라온 부분에 아래에 있는 지퍼의 끝부분을 끼워 넣어주세요. 이때 지퍼의 이빨 부분이 위를 향하게 양쪽 모아서 잡고 만들어주시면 더 예뻐요. 팔목에 둘러서 팔목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시고요. 지퍼의 양쪽을 잡고 오링으로 끝부분을 한번 꽉 묶어줄게요. 이렇게 지퍼의 이 사이에 오링이 끼워질 수 있게 꽉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묶어준 오링을 중심으로 이 양 끝부분에 오링이 들어가게 큰 사이즈 오링으로 이렇게 끼워주신 후에 끝부분에 연결 장식 달아줄게요. 만들기 즐겁게 보셨나요?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핸드메이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